예, 이번 시간에 이제 차 정비법 중에서 사업 시행인가 관련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자료로는 이제 350페이지가 되겠고요. 전체 그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어떻게 정비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큰 틀의 그림을 제시하게 되는 것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기본 계획에는 정비 계획 수립식이라든가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등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계획에 맞춰서 그때 때 되면은 정비 계획 수립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확정 짓는 거 정비 사업에도 좋다라고 하는 거 정비 구역에 지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은 정비 계획과 정비 구역의 계략적 범주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 정비구역 지정되면 몇 가지 법적 요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은 정비 사업의 시행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었죠.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자,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자,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비 사업의 일종. 그리고 네 번째 정비 사업이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정비 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도시 환경 정비 사업까지 해서 이렇게 정비 사업 총 여섯 개로 기본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 구역 밖에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 요건 아예 가로 구역 내에서 시행되고요. 정비 구역, 정비 계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이제 정비 사업의 일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 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자 지난 시간에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시장 장고수 주공 등또 경우에 따라 지정 개발자도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게 하나의 축이고 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조합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 등 소유자에서 이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는 다 모든 정비사업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서만 인정이 되게 된다 해서 경우에서 보셨고요. 그 외에 자, 이 정비 사업 시행자 관련해서 주요한 쟁점이 아무래도 조합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뭐 절차라고 보기는 뭐한데 하여튼 시행자에 관한 것이 중요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 자,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이 사람 건설 계획 작성하게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몇 세대 아파트를 뽑자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사업시행계획 작성.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 할 때는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 300세대 아파트 지어도 좋아, 5000세대 아파트 지어도 좋아 이렇게 확정 짓는 것을 사업시행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계획이 확 확정이 되게 될 것이고 이 건설계획 확정되면 이 만들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이름하여 관리처분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 시행 방식을 논할 때 이런 게 있었죠. 정비사업이 6개가 있는데 모두 자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인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소위 이제 관리처분계획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묶어서 볼 만한 것이 환지 방식이 안 됐던 것이 주거환경 관리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그리고 가로 주택 정비 사업까지 총세 개는 소위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까지 소위 시행 방식만을 가지고도 16회 20회 때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렇게 관리 정계획 확 작성되게 되면 확정 짓는 거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또는 이제 관리 처분인가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자, 관리 처분 인가에서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고시라는 표현까지 쓰게 될 텐데 하여튼 건설 계획의 확정, 사업 시행 인가, 그다음에 공급 계획의 확정이라고 하는 게 관리 처분인가. 요게 이제
기본 축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착공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착공이 이때부터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공사가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완료가 되게 됐다. 그럼 이제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준공 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준공 인가.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준공 검사라는 표현을 썼었고, 정비법에서는 준공 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자, 그대로 소유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고시가 있으면 이전의 고시의 다음날 모든 권리 공개가 이전 확정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 환지 방식 할때 환지 처분 공고 있게 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모든 권리 공개가 확정된다라고 이렇게 봤듯이 정비법에서는 이전의 고시 있으면 이전의 고시의 다음날 모든 권리 공개가 확 확정되게 된다. 요게 기본 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서 달리 표현하면 이전의 고시일까지는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저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 그리고 사업장 인가 등에 관한 쟁점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교재 이제 35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에 포함될 내용, 그리고 포함돼서는 안 되는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시험 문제 쉽게 구성을 할 때는요, 사업 시행 인가에 포함돼서는 안될 내용, 요걸 이제 외우는 게 필요해요. 거의 이제 제가 분양에 관한 계획 이런 표현을 하나 썼는데, 하여튼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시행 계획이 아니라 관리 처분 계획의 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 요게 논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문제 어렵게 구성했을 때 사업 시행 계획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검토를 하게 되면요,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자,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체, 자, 세입자 주거 이주 대체,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 개념 잡는 건데, 결국 이제 이 사업 시행 계획서는 건설 계획으로 볼 것이고요. 이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택부터 임대주택 건설 계획까지 요세 개를 묶어서 내보내기, 돈 쫓아내기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고요. 자, 그럼 내보낸 다음에 4번은 별 중요한 게 아니고 5번, 자, 뒤에 폐기물 처리 계획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서는 건설이라는 개념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때려 부실 것인가라는 문제,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폐기물 처리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 나오게 될 것이고, 예, 그리고 나서 집 짓기, 집 짓는 게 이제 거기 6번, 7번, 8번이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과로 열고 건축물 배치 계획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01동을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그다음에 102동은 어디다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이 소위 토지 이용 계획이고, 또 하나가 건축물 배치 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 101동 몇 층까지 또몇 평짜리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용적률, 높이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마지막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결국은 집 짓기와 관련돼 있죠. 우리가 주택 단지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집만 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도로도 만들고요, 자,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것들 필요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자, 용어의 정의 관련해서 노후 불량 건축물하면 안전사고에 우리가 있는 건축물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비 기반시설하고 공동 이용시설을 비교하는 게 용어의 정의 파트에서 주연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이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자고 그랬어요. 자, 도로 상하수도 가장 기본이었었고요. 도로에서 파생되는 문제, 주차장인데 그때 주차장 이름을 공용 주차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하수도 연계되는 것이 공동구 이렇게 봤었고, 그리고 추가해서 공원에서 공용 주차장, 공동구 공원은 소위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 시설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어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토지 용계획 외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외에 추가적으로 바로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도 결국은 집집계획. 그래서 1번, 2번, 3번 세개 묶어서 쫓아내고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자 부수니까, 부수면 뭐가 나와? 폐기물 나오니까 폐기물 처리계. 그리고 세 가지, 자 토지용계획부터 6, 7, 8번이 집집계획.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시행 계획서인데, 그외 내용으로서 자 사업시행 기간 동안 자 필요한 범죄 예방 대책에서 우리 법에서는 예시하기를 정비 구역 내 가로등이라든가 또는 CCTV 설치 등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사안 같은 경우 저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김수철 사건이라고 저기 부산 쪽에서 살인 사건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김수철이라고 하는 그 피의자 또는 지금 이제 유죄 받았죠. 그분이 그 울산에서가 두명 살해했어요. 그리고 부산 쪽에 잠적을 숨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몇달 동안 안 잡혔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자 뭐죠? 관처분 인가 떨어지고 빈집 들인 데 가서 거기서 기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재개발 구역 등에 대해서 좀 통제하자 이런 취지로 바로 소위 범죄 예방 대책이라고 하는 거 사업시행 계획서에 추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서 정비 구역 내 200m 이내에 있을 때 하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런 경우죠. 이제 제 앞으로 재개발 등을 해감에 있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기존에 그 재개발 구역을 가로질러서 학교 다니던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는 이 공사 현장을 방치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공사 현장에 사고 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고요. 그래서 이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바로 이런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한 내용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추가가 된 것이 정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됐어요. 해서 원래 이제 돈 얘기라고 하는 것은 관리 처분 얘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분담금 이런 내용들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비 사업비를 왜 여기다 추가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조합 설립할 때도 그렇고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렇고, 또 지금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하고 인가 받을 때 이런 과정에서 다 조합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쭉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저희 조합원들이 모른다는 거지. 이게 투자를 하게 되면 또는 이제 자기 집을 내놓고 얼마의 분담금을 내야지 아파트 분양받고 또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사실상 막 마구잡이로 도장을 찍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송 터집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조합원들이 얼마의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될지 대강 윤곽을 잡을 수 있게 소위 정비 사업비라고 하는 것을 사업시행 계획서에 한 내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상당히 어렵죠, 양들. 그래서 지금 이제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쭉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 뉘앙스가 필요해요. 이 사업시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건설 계획이다. 그리고 분양에 관한 내용 기본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서 내용이 될 수가 없다. 23회 때든가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사업시행 계획서 내용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무슨 분양 어쩌고 저쩌고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실 때 어차피 뭐쭉 지금 설명 드리긴 하지만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업시행 계획서는 건설 등에 관한 계획이다. 그래서 개념상 자, 저 쫓아내기 있었고요. 그리고 부수기, 그 다음에 집짓기 이런 식의 내용들 필요했었습니다. 그 외에 뭐 범죄 예방 대책 이런 것이라든가 또는 공사 현장에 있어서 아이들 보호 대책 이런 것들도 소위 사업시행 계획서 한 내용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건 듣고 날리셔야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절대 분양에 관한 사항은 관리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이 될 수가 없고, 이 분양에 관한 계획은요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의 한 내용이다. 요게 일단 논의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욕심을 좀 부린다라면 뭐 여기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시행 계획서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관련해서 자 다른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건설 계획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요,
소위 소형주택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시킨 데서 만약 문제 구성을 아주 어렵게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질문도 구성할 수 문제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럼 그때 답은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 대신에 소위 소형주택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요 정도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가요? 일단은 사업신계획서, 자 바로 300세대 또는 400세대, 5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자라는 건설 계획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분양에 관한 내용, 기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절대로 사업신계획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특례액이 나와 있어요. 뭐큰 쟁점 안 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이 사업시행자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 사업시행계획서라는 개념은 쫓아내고 부수고 집 짓기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쫓아내고 부수고 집 짓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할 만한 것이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사업시행계획서는 그 동네 다 쓸어버리고요. 새롭게 뭐 300세대, 500세대 아파트를 짓자 이런 계획이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자, 기존 건축물을 다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존치 혹은 리모델링을 전제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서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할 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상가 같은 경우 좀 멀쩡히 상대적으로 자 주택은 노후불량 건축물인데 상가는 좀 그런대로 봐줄 만해. 그럼 굳이 그걸 때려 부수고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소위 리모델링 혹은 존치를 전제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확정지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이름하여 사업시행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합의 경우에는 뭐 추진위원회도 경우에 따라서 있었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 4321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10분의 8, 그다음에 3분의 2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자 이렇게 동의 받고 나서 설립인가라고 하는 거 필요했고 기타 설립 등기도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가 작성한다고 해서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시장 군수가 그래 이렇게 지어도 좋아라고 확정 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사업신계획서는 사실은 앞에서 논의했던 이 정비 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이 돼야 되고요. 이 정비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 시장 군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조문 중에서 시장 군수라는 표현 대신에 경우에 따라서 시군 구청장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다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 섞여 있기 때문에 해서 원래 법조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군 구청장을 이하 시장 군수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장하고 시장군수 같은 개념으로 봐야겠고요. 해서 이 정비사업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미리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요. 이 정비 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했습니다. 해서 이 정비 계획에는 우리 내용 중에 뭐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게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 국토 계획법 공부하실 때 이미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군수가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 시, 도지사 등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정비사업 할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기 멋대로 자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제시했던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사업시행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판단을 할때이 사업시행인가라고 하는 거 시장 군수가 자신이 제시했던 정비계획에 적 적합하게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다. 소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고래 이렇게도 좋아라고 하는 게 사업시행인가라는 개념이고요. 개설 볼까요?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 우리 시행자의 경우에서는 시장군수 주공 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정 개발자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합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경우수를 따져봤었는데 시장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고사 할때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시험 문제 구성인데 잔초에서 일단은 이렇게
사업식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확정이 된 거죠. 근데 그한번 건설 계획 확정하면 영원히 확정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바로 사업식 계획서의 변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이 있어서 당연히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원칙 보니까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 정부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 이때는 다시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원칙이니까 해서 자 패턴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시장 운수가 아닌 시행자가 지금 인가 받은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에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 논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가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패턴들을 잡아내야 되는데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두개뭐 나와 있는데 실제로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이 비슷한 쟁점들이 어디 나왔었냐면은 저 있었죠. 348페이지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비슷한 거세 가지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텐데 348페이지 재개발조합에서 관련해서 자 재개발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4분의 3,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서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한편, 이렇게 조합사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요, 다시 4분의 3, 2분의 1의 동의 필요하고요. 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일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요, 인가 필요 없고요, 동의 필요 없다. 즉, 동의 필요 없고,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 문제 구성할 때는요, 자, 주택 재개발 관련해서 이러이런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고요. 이러이런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의를 얻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 개별적인 내용들 몇몇 개씩 있는데 외울 수가 없어요. 해서 패턴 가지고 가셔야 돼서, 그럼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예 통틀어서 가시는 거야. 이러이런 내용, 자, 구체적인 항목을 쫙 깔아줍니다. 그리고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 틀린 표현. 거기서만 재개발적 조합에 있어서만 따로 동의 얘기를 가지고도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해드렸고요. 다시 돌아와서 교재 350페이지에 지금 사업성 인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인가 받은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즉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그래. 빤하게 구성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 인가받은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바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한 패턴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관리처분계획 관련해서 교재 351페이지 미리 땡겨서 보겠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도 작성해서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 예외 보게 되면 사업시행자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 중에서 다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해서 뭔 소리야? 자, 지금 보게 되면 원칙은 인가인데 예외적으로 신고해서 이 도시개발법 세 군데서요. 조합사립 인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업성인가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룰 때 하는 얘기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결과적으로 인가가 아니라 변경된 인가된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법이 되어 있고 출제위원들은 문제 구성을 할때 어떻게 바로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자, 교재 350페이지 사업시행 인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변경할 때 원칙은 인가. 근데 소위 경면상, 자, 경면상의 종류는 워낙 많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고요. 해서 쭉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 제일 뒤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뒤를 보게 되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 틀린 편 이렇게 묶어서 가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도시개발법에서도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그 개별적인 항목을 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퉁쳐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쫙 깔아주면서 어쩌고저쩌고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다 틀린 표현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요. 해서 다시 이제 인가전 절차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요건 사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뽑는 거고 그중에 심의 부분이 하나 출제 포인트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20회 때. 자, 먼저 협의라고 해서 자, 요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게 그리고 그 문제의 자,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 시설이 있을 때 한자가 나. 근데 근처에 초등학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이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게 바로 사업 시행 계획서의 한 내용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 시장 우선은 이 소위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때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해야 된대서 큰 쟁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 이제 지문 한번 구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근처에 학교 있게 되면 교육감 등과 협의해서 자 인가 여부를 판단을 해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회 때 답이 됐던 명제가 심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얘기는 상당히 이제 얘기는 길어져요. 그래서 재건축 얘기를 해볼까요?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정비구역 밖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때 정비구역 관련해서는 좀 사안이 단순해요. 왜? 이 정비구역에는 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수립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이 정비계획에 적합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업시행 인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정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사업시행 인가 못 해주는 거죠. 단순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도 기본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업 승인과 건설 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없어요. 여기다가 몇 층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뭐 정비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승인과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재건축을 시행하고요. 정비구역 밖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업 승인과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뭐가 필요하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서 이 건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데 우리가 외울 땐 단순히 가야 돼.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이냐 아니에요. 뭐 따져 물을 것도 없고 하여튼 재건축할 때는 따로 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20회 때이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에 대해서는 바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시장 군수라는 개념 안에는 구청장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도지사라는 표현은 들어갈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어쨌든 요건 이제 용어를 줄여서 쓰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수험생 입장에서 일단은 재건축, 바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쟁점, 요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드물게 답됐던 지문 중에 하나가 이 지문이고요. 그 외에 정비 사업별 특례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제가 세 개만 대표값으로 뽑아놨습니다. 해서 먼저 자, 국민주택채권 관련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울 건 사실은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론 이제 그 앞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뭐 이런 표현 나와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국민주택채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국가가 돈을 꾸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긴 사람한테 돈을 꾸게 돼 있어요. 해서 어떤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또는 등기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자, 그거 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미리 바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바로 허가를 받는 자 또는 등기를 신청하는 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자, 소위
국가가 그 국민에게 돈을 꾸는 제도예요. 그래서 굳이 논리구조를 내렸습니다. 자, 허가 받으셨네, 등기하셨네. 아우, 축하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셨네. 그럼 어떻게 해라? 바로 돈좀 꿔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이 국민주택채권 매입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몇만 원씩 안 되더라도 전 국민을 다 뜯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굳이 논리를 잡으면 이렇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정부 사업이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법에서 정의할 때요. 자, 이런 게 있었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가리켜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 형편이 되게 어려운 동네예요. 자, 그런데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로 주택도시기금법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하게 되면 축하합니다. 나라에 돈좀 꿔주세요. 이런 논리 구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어떻다,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들이야. 그러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 처사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채권 매입종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기억하실걸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재개발 사업에서 채권 매입종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질문들은 아예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 지금 이 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모호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명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출제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재개발은 적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했을 때막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겠다는 분도 있을 테고, 정답은요, 모르겠다예요. 사실은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 출제위원회 각각의 정비사업을 완벽하게 뭐 소화하고 나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는 사실 좀 오래된 문제 유행인데 한 19회 때까지 한참 유행했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틀린 걸 고르실 때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점점점 적용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이라는 과정은 뭐 그렇다 치고 결국은 외울 게 뭐라고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고요. 그다음 이제 임시 수용 시설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자, 일단은 이 얘기의 전제, 거기 보면은 사업 시행 계획서의 한 내용 중에 첫 번째 항목에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해서 그래서 이제 임시 수용 시설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요, 자, 임시 수용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살 거못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해서 이게 이제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냐면, 지금 사업시행 인가 떨어지고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주해야 되거든요. 사람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아파트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경우죠. 이주를 하려면은 이사를 가야 돼. 근데 여기 이제 뭐 조합원 또는 임차인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 재산이 그거야. 어디 뭐 아무리 뭐 나가달라고 해도 나갈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때 어떻다,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해서 그분이 공사 기간 중에 잠시 거주케 하는 공간, 이게 바로 임시 수용 시설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형편이 어려운 분을 위한 대책인데, 문제는 우리 정비법에서는 보통 이제 사업 시행자, 보통 조합이 되겠죠. 사업 시행자가 뭘 자 설치를 해라,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를 해라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절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 지자체 재원으로 도와주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합이 무슨 죄가 있어요? 조합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조합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를 함에 있어서 토지 혹은 건축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혹시 그 주변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이 있다, 즉 국공유지 등이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요거 원래 국가 몫이니까 바로 이 시행자를 위해서 무상으로 쓸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사용료 대불이 면제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공유지 무상으로 쓸 수가 있다. 개념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 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서에 한 내용으로서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때는 바로 임시 수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 국공유지 무상으로 쓸 수가 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건 쟁점이 아니야. 출제 포인트가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충분한 거고요. 거기서 딱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3자와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라고 돼 있어요. 이때는 소위 이제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자, 요건 이제 민법 얘기 좀 한번 기억 한번 해보셔야 되죠.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 있어야지 그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얘기라고요. 제3자와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자, 지금 원래 국가지자체 땅입니다. 그런데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되어 있다. 그럼 이거 소유권 소유자 누굽니까?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제3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다. 그래서 저 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쓰겠다, 임시 수용 시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쓰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됐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 법에서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아직 소유권 국가 지자체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넘겨줘야 되니까 이때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이거죠. 그긴 문장에서 앞에 뭐 주거 환경 개선하고요, 주택 재개발 이렇게 예시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 번갈아 출제하는데 전혀 쟁점이 아니고요. 핵심은 제3자와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요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서 임시 수용시설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제3자 매매계약 체결됐을 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26회 때인가 구성됐던 것이 정비사업의 예치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시장거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어떤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때그 시행자가 바로 지정개발자다라고 했을 때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주 내에서 자, 그 금액을 예측해 할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행자의 경우 중에 좀 드문 케이스가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개발자는요, 그 동네 지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주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가 재건축 공장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정 개발자가 시행자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믿지 못하니까 정비사업의 20%까지 예측해 할수 있다. 해서 자, 이런 돈 얘기 나오는 게예요. 결국 돈 미리 내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질적으로 불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법에 가게 되면 조건부 허가, 자, 개발 행위 허가 파트에서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이 조건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바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거기서 출제 포인트는 그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아닐 때는 믿을 수 있으니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논의 포인트고, 또 나중에 건축법이라는 영역을 공부하다 보면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예치금, 소위 예치금이라는 것을 일정한 경우에 예치합니다. 그 이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는 이 공사하다가 중간에 방치하게 되면 도심의 흉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미리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믿을 수 있는 자, 믿을 수 있는 자, 거기서 이제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예시가 되게 되는데, 이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돈 내지 않는다. 이게 논의 포인트에서 문제 구성할 때 토지공사에게 예치금을 예치케 한다. 그럼 틀림표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정비사업비 뭐 따로 돈 얼마를 내라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딱 하나죠. 지금 사업행자가 시장고수 있죠. 주공동. 자, 공적 주체니까 믿을 수 있어요. 좋아.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유산 개념으로서 지정 개발자 이건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때 이 지정 개발자의 경우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바로 20% 정비사업비 20%까지 예치케 할수 있다. 드물게 숫자를 가지고 답을 구성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에서 사업 시행인가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래서 요건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까 말까 그런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가인데요. 좀 양이 많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